한 아이가 경험할 때, 뭘 경험할 때? 고통스럽거나 실망시키거나 무서운 순간을 경험할 때 그것은 오버웰밍 압도적인 걸 수 있다. 오버웰밍이 아니라 무와 함께 강렬한 감정과 그 몸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 위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분사형이죠. 뭐 하면서 강렬한 감정과 몸의 센세이션 느낌이 플러딩 하면서 오른쪽 뇌에서 플러딩 한다는 말은 범람하면서 막 너무 흐르면서라는 얘기죠. 오른쪽 막 쏠리면서라는 얘기가 뭐 이것이라 할 때 네, 우리 부모 소리는 도울 수 있죠. 뭘 도울 수 있어? 가족을 도울 수 있죠. 네, 뭘? 왼쪽 혀에 원래 왼쪽 관군데 왼쪽이 뇌의 그 반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라니까 좌뇌라고 합니다. 좌뇌를 가져오는 거죠. 어디로? 픽처. 그림으로. 그래서 그림으로 가져온단 말이 뭐야? 상황으로. 네. 근데 그래서 아이가 뭐 할 수 있게? 시작할 이해하는 걸 시작할 수 있게. 무엇이? 벌어주는. 아, 이건 그림을 보여준다는 얘기인 것 같다. 그죠? 그런 건가? 상황을 자네의 블러디도 도와줄 수 있다. 아, 아니네. 이 상황을, 픽처를, 왜 이럴 수 있겠는지? 다시 볼게.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 부모들은 도울 수 있다. 그 좌뇌를 가져오는 거야. 이 상황으로 가져오는 거야. 좌뇌를 사용하게 한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또 내가 뭐 할 수 있게?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, 무엇이라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. 아, 영어 좀 편이네. 그 다음에, 오중에나, 원어민다의 목수명사,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, 뭐 하는? 이런 타입의 인테그레이션. 통합을, 이런 방식의 통합을 향상시키는, 증진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, 그것은 뭐 하냐면, 도와주는 거죠. 뭘 도와주는 거야? 다시 말하도록.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도록 도와주는 거죠. 뭐 어떤 이야기?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경험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도록 도와주는 거죠. 이게 주제인가? 네. 예를 들면, 벨라는 9살이었대. 그의 화장실이 뭐였을 때? 넘쳐 흘렀을 때, 뭐였을 때? 그녀가 물을 내렸을 때, 넘쳐 흘렀을 때 9살이었던 거죠. 그 이 경험, 어떤 경험? 보는 경험. 그래서 지각 동사,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. 그래서 동사 원형. 이렇게 되는 것이 레프트 동사죠. 얘가 주어고. 다시 이 경험은 어떤 경험? 물이 상승하고 그리고 바닥으로 흘러넘치는 걸 본 이 경험이 남겨놨는데 그냥 어떻게 남겨놨어? 꺼리게 물 꺼리게. 토일렛을 그 위에 물 내리는 걸 꺼리게 만들었던 거죠. 근데 벨라의 아버지인 이 사람이 알았을 때, 네, 뭘 알았을 때? Name it to tame it technique. 그러니까 그것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에 이름을 붙여라라는 테크닉을 알았을 때 이거 뭐라고 했냐면 말에서 길들이기. 네, 말에서 길들이기래. 이런 말에서 길들이기 기술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는 앉은 거죠. 네, 그의 딸과 함께 앉은 거죠. 그리고 말한 거죠. 그 이야기를. 네, 근데 어떤 때 이야기? 꾸며주고 있죠? 화장실 변기가 넘쳤을 때의 그 이야기를 다시 말했던 거죠. 올라가 A2B 이거 설악했는데 그녀가 뭐라는 걸 했어? 말하는 걸 했겠죠. 에세이 동포에서 그 이야기의 많은 것 그녀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말하는 걸 허락했던 거죠. 그리고 이것이 도와줬는데 뭐라는 걸 했어? 세부적인 것을 채워넣는 것을 도움을 줬던 거죠. 다시 말한 이후에 그 이야기 여러 번 다시 말한 이후에 벨라의 두려움이 줄어들고 결국 사라지겠던 거죠.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 중에 빨간 거로 한 자리는 여러 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